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더키 작가의 단편소설 무너진 바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작가 유더키님은 1975년 여성동화의 장편소설 공모에 하얀 환상이 당선되면서 문단에 데뷔를 했습니다. 같은 해 KBS TV 연말 특집극 언니의 연인이, 1984년에는 MBC 라디오 장편 드라마 잊혀진 여인이 추억을 말할 때가 당선되었고, 장편 소설집으론 하얀 환상, 사랑 또 한 잔, 불타는 미루나무 등을 펴냈습니다. KBS 라디오 드라마 보라민의 집과 바다의 노래, 이회영 등을 쓴 작가로서 라디오를 많이 들어본 분들이라면 어쩌면 이분의 글을 만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드라마 같은 작품 무너지는 바다를 감상하시면서 즐거운 문학의 시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작품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무너지는 바다. 유더키. 버스가 떨궈놓고 간 자리에서 한 발도 더 못 떼어놓고 금순 씨는 멍청하게 섰다. 모퉁이를 돌아 달아나버린 버스 뒷공무니에서 내뿜은 매연 냄새만이 방금 버스가 이 자리에 정차했었다는 증거일 뿐. 어디에도 버스가 여기 섰었다는 흔적은 없게 사방이 고요하다. 왜 이렇게 씻은 듯이 사람 흔적이 없을까? 분명 지난 여름에 와봤던 장소 같은데. 금순 씨는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고 왈칵 겁이 난다. 자신의 눈썰미에 대해서도 부쩍 의심스럽다. 이런 낯선 장소에서 사라져버린다면 정말이지 깜쪽 같을 거다. 재간연이 찾을 방도가 있을 턱이 없다. 죽어 나자빠진 애미를 찾느라 천지사방을 울며 헤맬 상상만 해도 온몸이 근질근질 고소해 죽겠다. 이왕 갈 마당에 경혜년의 얼을 쏙 빼놓고 싶다. 그래야 제가 한 짓이 어떤가 톡톡히 깨달을 것이다. 애미 귀한 줄을 모르는 년이었으니 마땅한 천벌이다. 암, 제 가슴을 부여안고 고꾸라져 봐야 한다. 그제야 금순 씨는 벙긋 웃으며 여세라도 둘러붙은 듯 땅바닥에서 꼼짝 않는 발걸음을 가볍게 떼내었다. 맞은편으로 살림집 같지도 않은 낮은 집들이 서너 채 서 있고 등 뒤편으로는 드문드문한 소나무 사이로 횟집들이 보였다. 지난 여름에 그 많던 사람들, 차를 댈 곳이 없어서 숲이고 길이고 가득 찼던 곳이 지금은 완전히 쓸쓸하다. 어찌 이토록 다를까? 사방에서 틀어놓은 노래소리로 귀청이 터져나갔었는데 모든 것이 한낱 꿈속 같다. 아니, 살아온 지난 생의 전부가 꿈속 같다. 이런 끝이었다면 살아보려고 그토록 아등바등 몸부림치지 않았지 싶자 눈물이 울컥 솟구친다. 2층 집으로 지어진 횟집의 수족관들이 텅 비어있다. 푸르스름한 무리끼가 끼어있는 수족관들, 횟집은 연이어 있으나 장사하는 흔적이 안 보였다. 토, 일요일도 아니고 평일의 철 지난 횟집에는 손님이 없는 모양이다. 그런데 어떻게 용케도 여기로 달려오는 버스를 타게 됐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요상하다. 일부러 오고 싶어 했더라도 못 왔을 길이다. 이런 게 정해진 운명일까? 머리끝이 쭈뼛 곤두선다. 내릴 기다. 내 진짜 내려버릴 기다. 어떻게 내린다는 거야? 찻길에 내리면 죽어. 사고 나려고 그래? 죽지. 죽어 불면 그만인데. 내 그냥 내릴 기다. 네 안서나. 다영이도 차 안에선 안 그런다. 어른이 돼갖고 하는 짓이. 운전대를 꽉 잡고 있는 경혜의 옆 얼굴이 푸르둥둥했다.
하도 가짜나서 귀싸대기를 한 대에 올려붙이려고 한 것이 경혜련이 미리 선수 쳐서 얼굴을 돌리다가 벽에 들이받았다. 죽이라고, 그만 죽이라고, 머리를 들이밀고 덤비는 것을 더 있다간 진짜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서 작은 손가방만 들고 무작정 집을 뛰쳐나왔었다. 가방 안에는 통장도 카드도 들어있어서 이대로 어디든 갈 수가 있었다. 부산에 가도 되고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청량리에 가면 관광열차가 많다고 했다. 그러니까 내가 사라져버리면 답답할 년이 진년이다. 그런데 큰 길로 가기 전에 경혜년이 차를 몰고 와서 빵빵거렸다. 타라고 소리소리 지른다. 안 타겠다고 하는 걸 하도 소리 지르는 바람에 동네 우세스러울 것 같아서 금순 씨는 타고 말았다. 동네 사람들 체면을 썩 중요하게 여기는 탓이었다. 날 어디 데리고 가려고 타락하노? 일부러 옆자리가 아닌 뒷좌석에 올라탔다. 미운 딸년 옆이 싫어서였다. 오빠 집에 데려다 줄게. 올케한테 효도도 받고 내 욕도 실컷해. 미치다. 나 내릴란다. 내린다 카이. 앞만 뚫어져라 바라보며 경혜년이 들은 척 만 척이었다. 네, 거기 안 간다. 마, 문 확 열고 내리불기다. 거기 가려고 나왔잖아. 거기 가서 내 욕 실컷 하려고. 내린다? 사고 난단 말이야. 차 달리는데 내리긴 어떻게 내려? 도로에 차들이 꽉 차 있었다. 두 모녀가 앞뒤로 꽉꽉 차 있는 4차선 도로의 한복판에서 얼굴을 붉히며 목청을 도두었다. 사고 나도 좋다. 네, 죽어도 괜찮다. 네 앞에서 꽉 뻗어 뿌리야 네 속이 편안하지. 네가 바라는 게 그거 아이가. 내린다 카이. 내릴기다. 금손 씨는 뒷좌석에서 요동을 치며 버둥거렸다. 얼음덩어리 같이 냉랭한 얼굴로 경혜년이 끄떡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차가 신호정지로 멈추었을 때 금손 씨는 뒷문을 열고 차도로 내려섰다. 아무리 신호정지로 멈춰있기로 운전자는 함부로 내릴 수가 없다. 기막혀하는 딸의 표정을 살필 겨를도 없이 도로를 마구 건너뛰었다. 마침 버스 한 대가 정류장에 서 있었다. 그곳이 시외버스 정류장이라는 것은 나중에 알았다. 무작정 버스에 올라탔다. 어디든 못 가랴. 가다가 중간에 내려도 그만이고. 아무튼 지금은 전현역에서 벗어나고 볼 일이다. 버스는 경혜의 차와는 반대 방향으로 내달렸고 금손 씨는 신호가 풀려서 앞으로 달려가는 차량의 행렬 중에서 경혜의 차를 곧 놓쳐버렸다. 버스는 한참을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다. 시내 버스가 아니라서 드물게 정차하는 것을 이상스럽게 여긴 것도 한참 시간이 흐른 뒤였다. 그만큼 감정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린 셈이었다. 저... 이 버스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탔어요? 불친절한 버스 기사는 퉁명스러웠다. 금손 씨는 도로 자리에 가서 앉아 얼굴을 창밖으로 돌려버렸다. 그제야 버스 기사는 굳어진 금손 씨 기색을 흘끗 살피며 한결 친절하게 대꾸하였다. 대부도 갯가까지 쑥 들어갑니다. 그러면 됐다. 금손 씨는 마음속으로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짜고짜 가방을 챙겨 들면서부터 집하고는 한참 먼 곳, 어딘가 뚝 떨어진 곳을 상상했었는데. 버스는 기억 속의 알듯 말듯한 길을 달려 지난 여름 기어이 휴가를 보내겠다고 길을 쓰고 찾아왔던 바닷가로 금손 씨를 데려다 놓았다. 토, 일요일을 낀 닷새가는 휴가 중에서 사흘은 집 청소와 소소한 일상사로 보내고 나머지 이틀만이라도 어디 가까운 바다로 나가보자고 용단을 내려서 금손 씨와 경혜, 손주인 다영이와 다훈이 넷이 김밥을 싸들고 와서 하루를 온전히 보낸 곳이었다. 그 하루 동안의 휴가를 금손 씨도 경혜도 아이들도 기를 쓰고 즐겼다. 그랬으므로 악몽우리 끓는 듯한 수많은 인파, 휴지와 쓰레기 범벅인 바닷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분뇨 냄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체되어 있는 차량들도 아무렇지 않았다. 어쨌든 필사적으로 놀아보고 싶었다. 그렇지만 지금 금순 씨는 이곳이 꼭 그곳이라는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다. 눈에 익은 소나무 밭과 연이어 줄 서 있는 조잡한 2층 횟집이 낯설지는 않지만 웬만한 바닷가의 그렇고 그런 풍경들일 뿐이다. 하긴 지난 여름과 겨울 끄트머리의 지금은 분위기가 영 딴판일 것이다. 버스를 타고 오면서 내내 여름의 그 지푸르던 들판과 야산 풍경이 아니라 을씨년스러운 들판이며 추위가 슬금 물러나서 축축해진 흙돌로 덮인 야산이 생경스럽기만 했었다. 물론 그때는 경애가 운전하고 좁고 낡은 차 안에서 말 안 듣는 어린 손주들이 땀베인 몸뚱어리들과 지겹게 부대끼면서 오던 길이라 그랬으리라. 어쩌다 잠깐씩 내다보던 차창 밖 풍경들이 청량 음료수처럼 상쾌하기만 하였으니 회는 비싸서 못 먹고 새우튀김을 샀던 것 같은 횟집의 유리문을 밀어보자 꼼짝도 안 했다. 그 집의 문이 완강하게 닫혔길래 차례로 문을 밀어보니 다 닫혀 있었다. 회와 소주 한 병을 배터지게 먹고 뻗어버릴 작정으로 이곳을 찾아온 듯이 금순 씨는 난감해졌다. 막막해서 금순 씨는 멋대가리 없이 서 있는 횟집 앞을 서성거렸다. 여전히 사람의 기척이라고는 없고 오래 혼자 있자니 적막한 공간이 두려워지기조차 했다. 소나무 숲으로부터 바람이 솔솔 불어왔다. 바닷내와 솔나무 냄새가 어우러진 묘한 냄새가 바람에 실려 있었다. 여기 어딘가에 자판기가 있었다고 금손 씨는 번쩍 생각해냈다. 추워지기도 하려니와 무료해서라도 자판기를 찾을 요량이었다. 그러나 뻔히 있을 거라고 여겨진 곳에서도 자판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건물 뒤편의 방파제 쪽에 덩그러니 서 있는 자판기가 보였다. 물의 온도 93도에 불이 켜져 있었다. 어제까지 누군가가 커피를 뽑아 먹었을까? 신통하기도 자판기는 작동이 되는 중이었다. 근처의 한 달포쯤은 치우지 않은 듯한 일회용 컵들과 쓰레기들이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넘쳐 있었다. 그것으로 누군가 자판기를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됐으므로 금순 씨는 엄청 반가웠다. 사람이 없을 만한 곳을 애써 찾아왔다고는 하지만 아무도 없는 곳이란 그것 자체만으로 두려웠다. 300원이면 될까 싶었지만 자판기 커피는 400원씩이나 한다. 손주들 등쌀에 동전이라면 늘 지갑 가득히 넣어둔 게 다행이었다. 설탕, 프림이 다 든 커피를 한 잔 뽑아들고 금손 씨는 다시 건물 앞으로 나왔다. 뒤쪽으로는 바닷바람이 거세었다. 곧 고꾸라질 몸뚱이라고 하더라도 추운 건 여전히 싫었고 왠지 음습한 바다도 무서웠다. 오래 전부터 그 바다라는 것이 자꾸만 자신을 손짓에 불렀다고 여겨졌다. 남편이 병으로 속절없이 세상을 떠난 게 20년 전이다. 재산이라곤 방 한 칸 얻을 돈을 겨우 남겨놓고 아이들이 셋이었다. 42. 청상이랄 수도 없었다. 대학에 들어갈 큰아들, 여고생이 될 경혜, 그리고 아직 초등학교 4학년인 막내 아들이 있었다. 살아갈 일이 캄캄하고 애들 셋 키울 일이 버겁고 인생이 왜 그리 무섭던지. 욕심은 있어서 아들더러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시험을 치르게 올려보냈었다. 너 대학 보내준다. 애미 몸뚱이를 팔아서라도 보내줄 테니 시험만 잘 치거라. 큰 소리를 탕탕 쳤다. 그건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는 소리였는지 모른다. 영도 영선동 선창가 가까이 학고방을 얻어놓고 매일 자갈치 시장으로 나가서 생선을 받아 팔았다. 바닷바람 찬 바람에 얼굴도 얼고 손도 얼어 터졌다. 살림은 늘 경의 몫이었다. 그래, 그 어린 시절부터 이날 이때까지 경혜는 학교 갔다 오면 엄마 몫의 일을 했다. 인정하고 말고. 그렇지만 나는 편안했나?
하도 피곤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쇠뭉치로 만든 것처럼 무거웠다. 내일 아침에 눈이 안 떠졌으면, 눈이 안 떠지면 다시는 안 일어나도 될 텐데. 사자보다도 식인 상어보다도 무서운 이놈의 세상과 맞붙어서 싸우지 않아도 될 텐데. 그래도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경혜년의 엉덩이부터 두들겨 깨우면서 일어났었다. 그날 아침은 유난스레 몸이 더 무거웠다. 습관처럼 통통배에 올라탔는데 파도가 심하였다. 배와 선착장 사이에는 나무 판때기가 하나 걸쳐졌을 뿐이다. 그 나무 판때기에 올라서서 배에 오르고 배가 떠날 때는 판때기가 치워진다. 유난히 배가 출렁거려서 삐걱거리는 나무 판때기에 오르는 것이 아슬아슬했다. 그래도 올라탈 때는 무사했다. 자갈치 선창 쪽으로 배가 되어서 내려설 때였다. 나쁜 영감탱이. 나한테 그 많은 짐을 다 떠넘기고 저만 가? 남편이 아니고 철천지 원수 같은 놈.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나무 판대기에 발을 올려놓은 순간이었다. 파도가 휙 솟구치면서 나무 판대기가 높이 치솟았다.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하면서 죽은 남편 욕을 해대면서 나무 판대기에 발을 올려놓아서일까. 금순 씨는 순간 휘청거렸고 바닷속으로 풍덩 떨어졌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차갑고 높은 파도, 출렁거리는 배, 그리고 부표처럼 떠있는 선착장. 사람들이 비명소리 같은 건 귀에 안 들렸다. 수영을 할 줄은 알았으나 그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물 밑으로 끌려들었다가 솟구쳤다가 성난 파도의 장난에 희롱당하면서도 죽기 살기로 허우적거렸다. 사지를 그토록 부지런히 놀린 적이 다시 있었을까? 선착장에 있는 남자 하나가 뛰어들었다. 그 사람이 구해줬었다. 다시 선착장으로 올라와서는 어찌나 정신이 없던지 생명의 은인에게 고맙다는 인사조차 할 경황이 없었다. 뒤에 정신이 들어 그 사람에게 인사를 하려고 찾았을 때에는 이미 각오 없었다. 내가 죽음 직전까지 갔었구나 하는 생각이 오래오래 들었었다. 정말 힘들 때, 그러면 그때 죽을 걸 그랬나 하고 금순 씨는 간혹 생각하곤 했다. 그래도 사는 것이 낫겠지. 개똥밭을 뒹굴더라도 사는 게. 그랬는데 악다구니 쓰며 덤벼드는 경혜년 앞에서는 꼴딱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금순 씨였다. 숨이 휴 몰아쉬어지게 참는 게 힘들었다. 그년 속에 차곡차곡 쟁여진 원한이 다 금순 씨 때문이었다니. 정말이지 왜 그때 죽어 없어지지 않았을까 후회 막급인 것이었다. 하느라고 했다. 하느라고. 나는 호강하더냐. 나는 호강하더냐고. 하느라고 한 건 오빠는 남수에게지. 나한테는 아니야. 나한테는 안 그랬어. 안 그랬단 말이야.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데어드는 경혜의 눈에서는 퍼런 불이 번쩍번쩍 일었다. 딸에게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눈빛을 보고도 기함을 하고 안 넘어갈 부모가 세상 천지 어디에 있을까? 휴. 금순 씨는 한숨을 내어쉰다. 쇳덩어리보다 무거운 가슴. 머리가 절레절레 흔들렸다. 다시는 경혜년에게로 돌아가지 말아야지. 다시는 안 간다. 지 새끼 키워주는 애미에게. 금순 씨는 새삼 마음을 다잡는다. 커피 한 잔을 다 마셨건만 시간은 더디었다. 오늘은 글쎄 오늘은 있어봐야겠지. 큰애 남호 입장도 있고 남수 생각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애들에게 누를 끼칠 수에 없지. 그랬다간 지금껏 애쓴 것이 말짱 도루묵이다. 이 애미가 지들 생각을 이만큼이나 하는 줄을 알긴 할까? 또다시 눈물이 철철 났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고 경혜년 제 딸 다영이를 물고 빨고 할 만큼 나도 저를 예뻐하면서 키웠건만 뼈골 빠지게 키우고 가르쳐서 이런 소리를 듣다니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어딨다고.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버둥거리면서 목 놓아 울어도 좋으련만. 금손 씨는 조용히 흐르는 눈물을 세수하듯 쓱쓱 문질러 씻었다. 웅크리고 있던 몸을 일으켜 세웠다. 횟집과 드문드문한 송림 사이길로 걸어가면 바다로 나간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으나 금손 씨는 오히려 도로 쪽으로 걸어갔다. 아직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으니 돌아가는 버스편이 몇 분에 아니면 몇 시간에 한 대씩 있는지도 알아보고 또 안 돌아갈 것 같으면 잘 방이라도 있는지 알기 위해서였다. 아까 버스에서 내릴 때 보니 길 건너편으로 살림집 같지 않은 단층집들이 몇 채 보였다. 도로를 건너갔다. 승용차들은 드문드문 지나갔다. 버스는 역시 흔적도 없다. 뭐 하는 집인가 하고 봤더니 민박이라고 써붙인 간판이 떨어져서 벽에 기대 세워져 있다. 더 물어볼 것도 없이 그 집이면 되겠다 싶은데 사람 기척이 나면서 남자 하나가 바지춤을 올리면서 나타났다. 젊었는지 늙었는지 분간도 안 가게 수염이 웃자라 있고 표정이 어두웠다. 남자는 금손 씨를 못 본 척 외면하고 지나쳐 간다. 크지도 않은 키가 허리가 구부정하고 거칠해 보였다. 남자가 나온 곳이 화장실이었을까? 금손 씨가 짐작해 본다. 그래서 공연이 그쪽으로 눈길을 돌렸는데 늙은 여자가 주책이었구나 하고 금방 깨달았다. 그쪽 문이 다시 열리면서 여자가 있었다. 높직한 하이힐에 짧은 치마가 가련해 보이지만 진한 화장이 그런대로 세련된 젊은 아가씨가 보자기에 싼 커피 쟁반을 들고 나왔다. 시침을 뗀 것 같은 당돌한 표정이었으나 금손 씨와 눈이 마주치자 멋쩍은 듯 시선을 피했다. 여자보다 더 빨리 허둥지둥 금손 씨는 바깥으로 도로 나왔다. 여자가 가까워질수록 들큰하고 야릇한 냄새가 났다. 이쪽으로 도로를 다 건너서 슬쩍 고개를 돌려보니 남자와는 달리 여자는 명랑했다. 남자와 고개를 맞대고 뭐라고 수군거리는데 킥! 웃음소리가 제법 높았다. 그러더니 여자가 타고 온 듯한 스쿠터에 남자가 올라타고 그 뒤에 남자의 허리를 안고 여자가 올라탄다. 두 사람은 이내 아랫길로 달려가 버렸다. 그 아랫길에 제법 번화한 거리가 있는 듯했다. 다방이니 모텔도 아래쪽에 몇 군데 몰려있을 것이다. 금손 씨는 비어버린 거리에 멍하니 섰다. 두 사람이 사라져버린 길을 한참 동안이나 그리운 듯 바라다 보았다. 남자, 여자. 그래, 남자, 여자이다. 여자라는 것을 일부러 의식 않고 살아왔던 세월이었다. 아들 녀석들이 떨어진 내복을 버리기 아깝다며 주워 입었지만 그건 단지 옷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여자라는 의식을 떨쳐버리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오죽하면 고무줄 늘어진 아들 팬티까지도 입었을까. 어디 가서 속옷 자랑할 일이라고는 없을 테니까. 사랑. 그따위 거 생각하다간 굶어 죽는다. 살아남으려면 거추장스러운 여자라는 걸 까맣게 잊어야 한다. 여유를 찾은 것이 언제부터였을까. 나도 여자이고 사치하고 싶다는 의식이 생겨난 것은. 아이고, 그래봤자 남들이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을 때부터니까 다 글렀지. 천천히 길을 건너서 드문드문한 소나무를 지나서 바닷길로 접어들며 금손 씨는 혼자 중얼거린다. 할 일 다 했다고. 저 세상으로 건너가도 그만이라고 생각할 때 제일 억울한 것이 그래도 그것이었다. 그러니 저승으로 가서 하느님이 소원을 말하라고 한다면 다시 아리따운 여자로 태어나게 해주십사고 여자로 살면서 억울했으니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십사가 아니라 수양버들처럼 낭창낭창한 허리를 가진 간드러진 여자로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니 부족하고 허기졌던 것. 남자, 여자, 그렇게 사랑에 빠져
석 달 열흘쯤 품에 폭 안기어 살고 싶노라고. 따지고 보면 경혜년에게 포악을 떨었던 것이 그게 발단이지 싶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으니 별것도 아닌 것으로 모녀가 사생결단을 하고 싸워댔으니. 겨울이 다 갔나. 빗방울이 유리창으로 톡톡 떨어지고 있는 걸 내다보고 있자니 벨소리가 났었다. 누가 왔나? 집안에 다영이도 있고 다운이도 있었다. 비 때문에 놀러 나가지 못한 손주 녀석들이 어질러 놓은 방안이 난장판이었다. 내가 나가볼게. 다영이가 조르르 달려나가더니 현관문을 열고는 소리쳤다. 선생님. 선생님? 할머니, 노인정의 한문 선생님이야. 다영이의 목청이 또랑또랑했다. 금선 씨는 의아한 얼굴로 현관으로 나갔다. 겨울방학 동안 다영이 노인정에서 여는 한문교실에 한자를 배우러 다녔었다. 손자들과 살림살이로 한가할 틈이 없는 금순 씨는 특별한 행사가 없을 때에는 노인정으로 나다니지 않았다. 아직 노인정에서 종일 노닥거릴 연배라고 여기지도 않았고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한문교실의 정노인은 노인이라기엔 젊은 축에 속했고 인텔리로 안 노인들끼리 신경전을 벌인다는 소문이 돌았다. 가끔 다영이 때문에 한문교실로 찾아갔다가 녹차 정도를 얻어 마셨다. 그 정도였다. 당신 도대체 언제까지 손주들 끼고 인생 도예시한 채 그렇게. 금순 씨의 얼굴이 현관문에 낀 채로 코에 닿을 듯 가깝게 정노인의 얼굴이 확 다가오더니 토막토막 끊어지는 말은 낮지만 분명했다. 당신, 당신이라니? 선생님, 수중은 물 숫자 가운데 중자, 물속이란 뜻이고요. 수중은 손 숫자 가운데 중자, 손 아니란 뜻이지요. 엄마가 나 한문 잘한다고 그랬어요. 다영이가 현관문을 확 젖히고 끼어들었다. 고작 7살이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다영이는 한글과 한문을 같이 깨우쳤다. 정노인이 영특한 아이라며 다영이를 특별히 더 귀여워했다. 우중에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근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심중을 털어놓고 싶어서. 뿔태안경 너머로 잔뜩 힘을 준 눈가가 불그레했다. 술래가 훅 끼쳤다. 다영아, 우중은 뭐고 심중은 뭐냐? 다영에게 묻는 정노인의 음성은 곰살맞았다. 비우자 가운데 중자, 비 속에. 심중은 마음 심자 가운데 중자, 마음 속이에요. 마, 됐다. 다영아, 저리 가라. 사람을 웃지 보고. 금순 씨는 볼이 화끈거려서 현관문을 꽝 닫았다. 닫고는 거실 소파로 돌아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안경 넘어 성난 정노인의 눈이 뒤통수로 따라오는 것 같았다. 마음속에 불이 붙는 듯 더워왔다. 그날따라 경혜는 회식한다면서 12시가 넘어 1시 가까이 되어서 돌아왔다. 다영이와 다온이는 10시 반이 넘도록 안 자고 보채였다. 엄마를 기다렸다가 싸웠다가 어찌 말을 안 듣는지 금순 씨는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나서 돌아버릴 지경이었다. 나중엔 만사가 귀찮아졌다. 뭔 짓인가? 내가 이게 무엇하는 짓인가? 앞으로도 저것들을 끼고 몇 년을 발버둥 치다가 더 힘도 빠지고 더 쓸모가 없어지면 그때는 어쩔 것인가? 허탈해졌었다. 새벽 1시가 되어서 돌아온 경혜녀는 다음날 당연히 늦잠을 잤고 도저히 더 참고 볼 수 없었던 금순 씨와 한판 붙고 만 것이었다. 그만 자고 제발 좀 일나라. 다영이 옷 찾아 입히라. 치마 입겠다고 성화돼서 내가 똑 죽겠다. 치마 입히면 되잖아. 저거 하루에 옷 세 번 갈아입는다. 아직 날도 춥고 네가 좀 우째해봐라. 그냥 아무거나 입고 가게 내버려 둬.
뭐 하는 짓이고 이게? 네 자식이지? 내 자식이가? 니는 돌아오면 야들이 늘 자고 있으니까 내가 편안해 보이나? 아침부터 밤까지 시달려서 죽겠다. 아침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애들 챙겨야 안 되겠나? 어제 늦게 왔더니 피곤해서 그러는 걸 같고. 네 회사 가지 마라. 회사 가지 말란 말이다. 아침에 일라도 못하는 회사 뭐하러 다니노? 네 오늘 회사 못 간다. 못 갈 줄 알아라. 금순 씨는 부르르 일어나서 경연연의 외출복과 핸드백을 베란다 밖으로 내던졌다. 한번 화가 나면 불같은 성격을 통제 못하는 금순 씨였다. 엄마는 나한테만 성질 부리지? 또 무슨 스트레스가 쌓였어? 또 뭐가 쌓였냐고? 회사 안 가면 엄마가 나를 먹여 살릴 거야? 애들 먹여 살릴 거냐고? 자리에서 발딱 일어난 경혜년이 눈을 똑바로 치뜨고 바락바락 대든다. 좀 전까지만 해도 잠에 취해서 다시는 못 일어나겠다고 죽는 신용이던 년이 엄마에게 덤벼들 때만큼은 어디서 기운이 펄펄 솟아나는 것이다. 휴. 금순 씨는 버릇처럼 한숨을 내쉰다. 참을 걸 그랬나? 조금만 더 참을 걸. 벌집 같은 걸 건드려놓고 속은 이쪽이 더 상하는데 또 건드리고 말았다. 그래도 내가 엄마고 지가 딸인데. 미안해요, 엄마. 이렇게 숙이고 나오면 싸움이 될 턱이 없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게만 나온다면 이쪽이 속 상하고 쓰라린 거 있어도 참고 넘어갈 텐데. 지 팔자가 그래서인가? 경혜녀는 그때마다 대가리를 치켜들었고 그래서 매번 습관처럼 한바탕 싸우게 되었다. 딸과 엄마가 서로 할 말 못할 말을 있는 대로 쏟아놓고는 엉겨부터 뒹군다. 다영이가 울고 다운이가 울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나무의 집 사람들이 알까 무서운 싸움이 한판 벌어지는 것이다. 다른 집 딸들은 안 그렇더라. 다른 집 딸들은 아무렇게나 치아 놓아도 잘만 살더라. 니는 먹고 왜 그따위 팔자밖에 안 돼서 내 속을 디비놓노? 다른 집 엄마들은 엄마 같은 줄 아나? 다른 집 엄마들은 자식 새끼들 앞에서 다 큰 딸 머리 쥐어뜯고 뺨 때리고 옷 집어던지고 그러는 줄 알아? 단 한마디도 지지 않고 새파래진 얼굴로 또박또박 대드는 경혜년이었다. 그래서 더 금순 씨는 복장이 뒤집어졌다. 발걸음이 바닥으로 툭 떨어진다 싶더니 모래사장이었다. 소나무 숲길이 다 끝나고 모래밭이 시작되었다. 바다가 뻘물이 일어서 우중충한 바다가 기슬글 철썩거렸다. 돌아보면 부천으로 이사온 게 잘못되었나? 그렇지만 누가 대학 입시에 떨어지라고 빌었나? 지 성적이 모자라서 떨어진 거지. 경혜년이 대학에 떨어졌을 때 마음속으로 좋아라 한 것은 사실이었다. 누구 하나라도 남편 대신 금순 씨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고 그게 경혜년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다. 엄마 마음을 헤아리고 살림 챙겨주기에 딸년보다 살가운 존재가 어디 있으랴. 엄마의 힘든 장산일 반은 경혜가 했다 쳐도 과언은 아니었다. 아들들 학교 문제와 뒷바라지로 부산을 떠나 부천으로 와서 채소 가게를 열 때도 경혜녀는 금순 씨보다 더 억척스러웠고 또순이 기질을 발휘했었다. 누구보다 금순 씨를 끔찍하게 위했던 경혜녀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그놈의 연애 때문이었다. 서울에서 만난 여고 동창에게 소개받았던 남자 윤하기를 사귀면서 경혜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눈치였다. 윤하기에게 팍 엎어졌으니 그게 될 사이던가? 그놈은 부잣집 아들의 좋은 대학까지 나왔는데 장바닥에서 장사하는 호러미의 딸아이. 어림도 없는 걸 분수도 모르고. 사랑이 국경도 넘는다지만 아무나 국경을 넘는다고. 예상대로 남자 집에서 반대가 불같았고 윤학이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지 못했다. 경혜는 윤학이네 집 대문 앞에서 약 먹고 뻗어버리겠다고 난리를 쳤다. 막상 윤학이네 집까지도 못 가고
바닷가에서 자살 미수 사건을 벌였으나 다행히 사람들 눈에 띄었다. 또 죽을까봐 겁에 질린 금순 씨는 시장 사람 아무나 붙들고 중매를 부탁해서 다영이 애비 박서방과 억지 결혼을 시켰다. 박서방은 고등학교나 졸업했을까? 채소밭을 돌아다니는 거강꾼이었다. 속이 넓어 끌탕을 치는 경혜를 품어줄 줄 알고 보낸 것이 사단이었다. 둘은 처음부터 찌그덕거렸다. 주제도 모르고 눈이 높은 경혜에게 박서방은 무지스러운 얼간이에 불과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집안에 들어앉자 경연이 대학에 다니겠다고 한 것도 둘 사이가 어긋나버린 한 원인이 되었다. 밥상 자리보다 책상 자리에 먼저 앉기 시작한 경혜가 박서방에겐 꼴불견이었으리라. 그 일로 경혜를 타박한 금순 씨였으나 전혀 없이 고집불통으로 말을 안 들었다. 부부가 날마다 티격태격이라서 금순 씨는 더욱더 아이 낳을 것을 권했다. 부부,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다. 아들 낳고 딸 낳고 새끼 키우는 재미로 한 세상 살아가는 거다. 그걸로 둥글둥글 묻히는 기라.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그것도 옛 방식인 모양이었다. 결혼하자마자 쉽게 들어선 다영이는 어쩔 수 없다 치고 이미 정남이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가진 다운이는 경혜가 낳지 않으려고 기를 썼다. 그걸 막무가내 낳게 하였으나 다훈이 돌도 되기 전에 박서방과 경혜는 영영 갈라서고 말았다. 두 외손주를 금순 씨가 맡아 키우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벌어졌다. 아 키워주는 싹으로 50만 원을 나를 도고 옆집 할매는 저녁 서너 시간만 딸네 집에 가서 유치원 갔다 온 아들 봐주고 40만 원 받는다 카더라. 나는 네 살림 다 살아주고 24시간 아들 키워주고 50만 원이면 거저다. 네, 내가 아들 안 키우고 시장에서 묵만 쑤어서 팔아도 이 돈보다 더 버는 거 알제? 결혼한 두 아들들이 이제는 어머니 호강하셔야 하는데 다시 또 경혜년 애들 봐주느라 늙는다며 경혜에게 눈을 흘기는 것을 아는 금순 씨였다. 두 며느리들도 기력 있을 때 외손주 봐주다가 다 늙어서 자기들 차지되면 좋아라 하지 않을 것이었다. 이래저래 돈을 모아놔야 한다는 게 주위 늙은이들의 권고사항이기도 하였다. 그게 터무니없는 판단이라 여기지도 않는다. 그러나 연애에 실패하면서부터 금순 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던 경혜녀는 돈 한 푼 없이 두 아이만 끌어안고 이혼을 하면서부터는 드러내놓고 금순 씨를 원망하는 강도가 높아져갔다. 오빠와 남동생은 공부시켜주고 자신은 엄마와 함께 쓰는 방, 불 켜놓고 공부도 못하게 불 끄라는 성화였다고 애만 소리를 시작하더니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원망이었다. 결혼해서 얻은 야간대학 졸업장으로 학습지 교사로 취직을 하여 두 아이를 키우는 경혜는 4년이 지났으나 저금이라곤 한 푼도 없다. 두 아이 입히고 먹이고 살림하랴, 금순 씨 50만 원 드리랴, 중고차 끌랴, 어느 세월에 돈을 모으기는커녕 한 달이라도 쉬면 그 달은 굶을 판이었다. 못난 박서방과 이혼할 때 양육비는 고사하고 빚이라도 덤택이 쓰지 않으면 다행이라 싶게 그놈도 어쩌면 그렇게 달랑 그거 두 쪽뿐인 낡은 날이었으니. 통장에 매달 50만 원씩 차곡차곡 모은 금순 씨만은 언제나 돈이 있었다. 이제 마흔인 큰아들, 31인 작은아들, 그 아들들 오르는 전셋값 모자라면 보태주고 차가 없다고 찡찡거리는 작은아들 새 차도 뽑아줬다. 아들들에게 훌륭한 애미로 남고 싶은 게 금순 씨의 욕심이었다. 그런 것이 경혜년에겐 원한으로 쌓일 줄은 몰랐다. 생각해보면 경혜년의 도움 받아가며 억척스레 두 아들들 뒷바라지를 하긴 했다. 경혜년이 도와줘서 벌이 했고 두 놈 장가 보내고 방도 수월히 얻어줬다. 그랬다 치자. 누가 딸로 태어나라고 그랬냐?
없는 집 딸로 태어난 것도 네 팔자다. 그래도 다른 집 딸들은 부모 먹여 살리고 비행기 태워서 해외여행 보내준다 카더라. 억지 소리인 줄 금순 씨도 모르랴. 그러나 어미에게 대드는 딸에게 그러면 어미가 지리야? 휴, 버릇처럼 한숨이 토해졌다. 바람이 선득선득하다. 추워지는지 금순 씨는 으스스 몸이 떨렸다. 지 오빠나 남동생이 집안을 아기자기하게 꾸며놓고 알콩달콩 사는 것. 주말이나 휴가 때면 부부 동반으로 애들 데리고 유원지를 놀러다니며 행복해하는 것. 그럼 그런 것을 불행한 저 때문에 못하라고 말일이야? 세상이 언제 공평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던가? 그런데 바닷가 끝도 없는 모래밭이 온전히 텅 비어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은 완전히 오산이었다. 전혀 어울리지 않은 생뚱맞은 것이 모래밭 한가운데에 덜컥 놓여 있었다. 별일이다 하는 생각에 이어 누가 버리려던 것인가 하는 생각에 연이어 들었다. 군청색 봉고차였다. 보기만 해도 어쩐지 기분이 나빠질 것 같은 낡은 차인데다 먼지투성이고 하루 이틀 방치된 꼴이 아니었다. 누가 여기 좋은 바닷가에다 저런 걸 흉물스럽게 내버렸을까 했으나 그게 아니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방금까지도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차의 용도로서가 아니라 살림 사는 집의 용도로 사용됐으리라는 짐작이 한눈에 들었다. 창마다 주황색 커튼을 둘렀으나 지금은 그게 한쪽으로 밀쳐져 있어서 속이 훤히 보였다. 차의 시트고 뒷좌석이고 어질러진 방안꼴과 흡사했다. 앞좌석에는 깡통에 담긴 담배꽁초가 쏟아질 듯하고 뒷좌석에는 애들 장난감과 책가방과 옷들과 캐시미론 이불이 둘둘 말려 있었다. 속옷, 양말, 겉옷도 아무렇게나 뭉쳐져 있다. 사람이 안 보여서 금손 씨는 봉고차를 한 바퀴 둘러보았다. 차 문 앞으로 은박 깔개가 돌로 눌러져 있고 블루스타며 플라스틱 물통이며 밥그릇, 수저, 라면, 과자봉지 등등이 두서없이 널려있다. 근처도 죄 쓰레기 봉투가 날아다닌다. 모래와 쓰레기, 휴지 속에서 한 식구가 밥을 끓여먹는 형국이었다. 쯧쯧, 이게 밥 먹은 꼬리가 모래를 씹었겠구나. 혀를 차면 냄비 뚜껑을 열어본 순간이었다. 할머니, 만지지 마세요. 우리 거예요. 계집아이의 쇠된 목소리가 울려나온다. 바다와 모래사장, 그 반대편은 나무숲인데 모래사장이 있는 곳의 나무숲은 드문드문 솔숲이 아니라 우거진 잡목숲이다. 다 말라죽은 덤불을 헤치고 여자아이 하나가 남자아이의 손을 끌다시피 붙잡고 내려온다. 손에 휴지 뭉치를 들고 있고 찡그린 남자아이의 바지춤이 엉망으로 치켜 올라가 있는 게 방금 똥을 눈 모양이다. 뭘 먹었는지 봤다. 라면 먹었구나. 금손 씨는 빙그레 웃었다. 라면 국물이 식어 있어서 철약맞게 보였다. 엉성한 살림살이를 도둑질 당할 새라 경계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계집아이의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고 사내 아이도 까치집이다. 벌써 며칠째 머리를 빗지 않았을 것 같고 세수라도 했을까 싶은 상판이었다. 네 몇 살이고? 여자애와 사내애가 꼭 다영이, 다훈이, 터울 같았다. 몸피도 비슷했다. 나는 9살이고 동생은 7살이에요. 할머니는 누구세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고 계집애가 빤히 쳐다본다. 다영이, 다훈이보다 2살씩 많다. 그런데도 제대로 못 먹여 키웠을까? 몸피가 엇비슷해 보였다. 측은했다. 9살이면 학교에 가야 할 텐데 여기 이러고 사냐? 그 말에 계집아이의 고개가 푹 꺾였다.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인 모양이다. 아빠가 엄마 찾으면 학교 보내준댔어요.
여기도 깨진 가정이네.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금순씨는 다시 물었다. 엄마 찾으러 다닌 지가 얼마나 됐노? 몰라요. 싫은지 계집애가 퉁명스럽게 고개를 젓는다. 사내에는 이제 금순씨는 쳐다보지 않고 모래밭에서 놀거리를 찾는지 나무작대기로 모래밭을 헤집기 시작한다. 아빠는 어디 가고? 저기 갔다 온다고. 계집아이의 눈에서도 경계가 풀어졌다. 아이들 둘만 바닷가에 버려뒀으니 무섭고 심심했을 것이다. 할미, 나쁜 사람 아니니 걱정 말고 놀고 있거라. 네, 여기 있어 죽구마. 금순씨는 은박깔기 한 켠에 엉덩이를 내려놓았다. 모래밭이 더 깨끗하겠다 싶은 깔기였다. 아이가 좀 불안한 듯 힐끔힐끔 돌아보긴 했으나 그 말에 속굽을 찾아들고 동생에게로 갔다. 추울 텐데 둘이 모래사장에서 기침을 하면서 놀았다. 연신 흘리는 콧물로 사내 아이의 얼굴이 떼국물이었다. 금순씨는 아이들 하는 양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다영이, 다훈이도 할미가 없어지면 금방 저 꼴을 깨다. 다훈이는 놀이터에서도 할머니가 눈에 안 보이면 놀지 않았다. 할머니 치마폭에서 떨어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고 울었다. 어쩌고 있는 건지 불안하고 겁이 덜컥 났다. 경혜년이 비슷한 또래의 아이 있는 제 친구 집에 떠맡겼겠지만 필경 한 구석에서 울고 있을 것이다. 매를 맞아도 몸이 아파도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우는 다오는 녀석인데 얼마나 천덕꾸러기 신세가 될지. 왜 이렇게 주책 없이 눈물이 나오는 건가. 다훈이 울음소리 때문에 촉발된 눈물은 그칠 줄을 모른다. 하는 수 없이 금순씨는 일어났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지저분한 것들을 좀 치워주자 싶다. 이것저것 뒤적거려 보니 쌀봉지도 있고 김치와 참치캔도 있었다. 물건을 건드리자 아니나 다를까 계집애가 또 득달같이 뛰어온다. 밥 해줬구마. 니들 밥 언제 먹었냐? 밥? 할머니, 밥 해줘요? 밥이란 말에 계집애의 얼굴이 환해졌다. 밥이라곤 못 먹어본 기색이다. 그래, 밥을 먹어야 쑥쑥 크지. 놀고 있거라, 해줄게. 플라스틱 물통에 물을 부어 쌀을 씻었다. 등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불쑥 났다. 그냥 두소. 금순씨는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다. 봉고차에 가려져서 남자가 다가오는 것을 몰랐던 모양이다. 당황이 되었다. 나는 지나가다가 아들 밥 좀 해주려고. 남자는 금순씨 말에 이런 방구 대꾸도 않고 검검한 눈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선득한 찬 기운과 벌건 눈매가 불길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아이들이 제 아버지를 보자 천방지축 달려왔다. 피자랑 통닭 사왔다. 남자가 아이들에게 봉투를 내밀었다. 아이들도 남자보다는 봉투에 먼저 매달렸다. 우와, 누구 생일이가? 아빠, 우리 생일하자. 피자와 통닭이 예산일이 아닌 듯 아이들 얼굴에 단박 웃음이 피어났다. 금순씨는 쌀 씻은 코펠을 슬그머니 내려놓았다. 아무리 선의에서 우러난 행동이라 해도 남의 살림에 손을 댄 것이 무한한 금순씨였다. 그럼은 나는 가야지. 바람 쐬러 나왔다가 딱해 보여서. 남자 얼굴이 딱딱했다. 어째 본 듯한 얼굴이었으나 어디서 봤을까? 봤을 턱이 없는 낯선 얼굴인데. 금순씨는 이제 저쪽으로 걸어가 보리라 생각하였지만 남자의 컴컴한 시선이 계속 따라오리란 기분에 영 찜찜했다. 늙은 안노인이 쓸쓸한 바닷가를 뭔 맛으로 걷는단 말인가. 영락없이 집에서 쫓겨나 갈 데 없는 노인네로 비치겠지. 자존심이 상하였다.
그래서 그만 돌아가 버리기로 했다. 아무튼 저놈의 군청색 봉고차가 버티고 있는 한 이 바닷가도 재수 없는 곳이니까. 아빠, 근데 이제 보니까 면도하고 이발했네. 공연이 멋쩍어서 웃어 보이며 지나가는데 계집애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새삼 남자를 쳐다보니 바로 그 남자였다. 민박집에서 다방 아가씨와 있던 남자. 거칠하고 구부정해 보이던. 그래, 그 남자로구나. 그새 이발하고 수염을 밀어서 몰라봤구나. 할머니 안녕. 계집애가 금순씨가 간다고 생각했는지 손을 흔들었다. 그래, 얼른 많이 묵어라. 돌아보는 계집아이는 그래도 눈웃음을 치는데 사내 아이는 고개를 쳐박고 먹는 것에만 열중해 있다. 사내 애들이란 대부분 계집애보다 얼띠다. 다운이도 그랬다. 금순씨는 그에 참견을 하고 말았다. 아들 목욕도 좀 시켜요. 머리도 감기고 해야 되겠더구만은. 아들 꼬리. 남자가 금순씨에게가 아니라 애들에게 말하는 소리가 파도 소리처럼 낮게 웅얼거렸다. 그거 다 묵으면 목욕 가자. 마지막으로. 경상도 억양이었다. 어딜까? 진해나 마산 같은데? 거기서 뭐하러 역까지 왔을꼬? 또다시 문 닫힌 횟집 앞으로 나왔다. 드문드문한 송림 사이론 저녁해 그림자가 길어졌다. 하루가 금세 어두워질 텐데. 이것들이 낮에 잘 놀다가도 밤이 되면 엄마를 더 찾을 텐데. 마음이 다급해져서 길을 건너는 금순 씨의 발걸음이 허둥거렸다. 버스는 언제 오는지, 안 오면 택시라도 있을 것인지. 그러는데 신통하게도 버스가 왔다. 그 버스가 금순 씨가 타고 온 버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겨를도 없이 허겁지겁 올라탔다. 타고 난 뒤에 물어보니 제대로 탔다. 긴장해서였을까? 긴장에 있을 필요가 뭐 있을까만은 차에 오르자 슬며시 몸이 풀어지면서 깜빡 졸았다. 눈을 뜨자 부천이었다. 집까지 가지는 않아서 중간에 내려서 택시를 바꿔 탔다. 경혜년이 애들 맡겼을 곳이란 태영이 엄마네 집이다. 태영이가 다영이랑 동갑이고 이사 오기 전엔 같은 유치원에 다녔다. 태영이 엄마와 경혜년이 짝짝꿍이 되어 금순 씨 흉을 봤으리라는 것을 잘 안다. 교활한 태영이 엄마는 금순 씨 앞에서는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금순 씨 편을 들지만 저희들끼리 있을 땐 이쪽 흉을 보는 것을 눈치채고 있다. 그래도 속 털어놓을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는 친구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어디인가.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내리자 주차장에 낯익은 차가 보였다. 회색 찌그러진 문짝을 그대로 달고 다니는 차란 경혜년 차뿐이다. 얼핏 보니 차 안에 사람이 없다. 됐다. 지 엄마가 찾으러 왔으면 된 거다. 그대로 휙 돌아서서 가버리려는데 할머니! 다영이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할머니! 울음과 어리광 범벅인 다운이 목소리가 울렸다. 보니 약국에서 아이들이 엎어질 듯 뛰어나오고 그 뒤로 경혜년이 여전히 퍼렇게 구겨진 인상으로 나온다. 할머니, 나 손 대었어. 다영이가 오른쪽 손바닥에 붕대를 감고 그 손을 위로 반짝 치켜들고 달려온다. 웃자다가 손을 대어? 태영이가 나를 밀었어. 그래서 커피 주전자에 손이 팍 엎어졌어. 다영이 고운 눈에 이슬 같은 눈물이 글썽글썽했다. 금순 씨는 목이 메었다. 저런, 다시는 그 집에 가지 마라. 우리 다영이 아파서 웃자노. 웃자면 좋노. 많이 아프제? 쓰라리제? 할미가 불어줄까? 금순 씨는 아이 손을 붙들고 호호 불며 법석을 떤다. 경혜년이 한마디도 않고 가만히 있다. 아직 퇴근할 시간이 아닌데 다영이 손 대었다고 우는 바람에 일찍 와버린 모양이다.
할머니 하고 제 누나에게만 신경 쓰는 금순 씨에게 다운이가 매달리며 떼를 쓴다. 이제 내 왔으니 네 일하러 도로 가라 뭐. 다영의 멀쩡한 왼손을 붙잡고 다운이는 등에 업고 금순 씨는 경혜도 쳐다도 안 본 채 퉁명스럽게 말한다. 집에 가야지. 오늘 관리 빠진 애들은 토요일에 봐주면 돼. 경혜가 차문을 열었다. 내리깐 싸늘한 눈이 여전히 도도하다. 참 더럽고 안이 곱다는 생각이 들지만 손주들이 불쌍해서 금순 씨는 경혜년 뒤통수에 눈을 흘기며 올라타고 만다. 차 안이 쓰레기통이었다. 애들 관리하는 학습지며 판촉으로 나오는 상품들이며 한 번도 경혜년 차 안이 깨끗한 걸 본 적이 없다. 아이고, 우리 차만 이래 더러운 줄 알았더니 오늘 할미가 진짜 쓰레기밭 같은 차 한 대 봤다. 애들에게 말하는 동안 경혜가 잠자코 시동을 걸었다. 금순 씨는 아이들과 뒷좌석에 앉았다. 다영이는 댄 한쪽 손을 여전히 위로 치켜든 채 다른 쪽으로는 금순 씨 옆구리에 기댄다. 다운이도 기대와서 금순 씨는 커다랗고 튼튼한 기둥이 되었다. 금순 씨는 자신은 나무의 몸통 같고 자식들은 가지이며 손주들은 그 가지의 잔가지 같다고 느낀다. 엄마는 도망가고 남자가 애 둘 데리고 봉고차에서 몇 날 며칠을 살았는지 참말 거지가 따로 없더라. 밥도 맨날 라면만 묵었는지 아들은 떼꾸정물에 담갔다가 건진 것 같고 그거 보니까 내 없어지면 우리 다영이, 다운이 꼭 적골이겠다 싶은 생각에 내 더러봐도 참고 왔다 아이가. 어디 갔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대? 룸미러로 금순 씨를 보며 경혜가 비웃듯이 물었다. 애들에게 혼자 소리삼아 한 금순 씨는 대답을 할까 말까 하다가 한다. 지난 여름에 우리 놀러갔던 대부도인가? 그 바닷가 아있나? 풋! 하고 경혜가 웃음을 터뜨렸다. 나이에 안 어울리게 바닷가? 금순 씨는 확 열이 올랐지만 오히려 더 허둥지둥 상황 설명을 하였다. 그런데 좀 이상하긴 하더라. 그 아들 아빠가 돈도 없을 낀데 우짤났고 피자랑 통닭이랑 아들한테 사주고 하는지 살림이 말도 못하게 엉망이던데 마음 잡았는지 지도 수염 깎고 이발도 하고 집이 멀지도 않은데 애들은 벌써 금순 씨에게 기댄 채 잠이 들려는 기색이다. 집에 가서 자야지. 집에 가서 밥 먹고 자야지. 하고 금순 씨는 애들을 흔들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경혜가 문득 생각이 깊은 어조로 말했다. 그 사람 혹시 애들하고 자살하려는 거 아닐까? 무슨 소리야 노 야가. 금순 씨는 저도 모르게 빽 소리쳤다. 아니면 그런 쓸쓸한 바닷가에서 뭐하러 있겠어? 맨날 라면 먹다가 피자 같은 거 사다 줬다는 것도 그렇고. 그거 사 아들 제대로 못 먹인 게 미안했겠지. 지도 앱인데. 머리 깎고 수염 밀었다는 게 수상하잖아? 나는 자살하는 사람 심정 알아. 절망하면 죽게 돼. 목욕하자. 마지막으로. 그래. 마지막이라고 했다. 그게 이제사 툭 걸려왔다. 네 말 맞는 것 같다. 금순 씨가 갑자기 말한 것과 경혜년이 아파트 진입로 앞에서 좌회전하지 않고 바로 직진해버린 것이 동시였다. 하마터면 옆 직진 노선에서 달려오던 차와 부딪힐 뻔했다. 금순 씨가 연방 뒤를 돌아보면 미안하다고 손을 들었다. 러시아워였다. 차들이 도로에 꽉꽉 메워지기 시작했다. 부천을 벗어나기까지 평소보다 배가 아니라 세 배의 시간이 걸린 것 같았다. 층얼거리던 아이들은 이미 잠이 들었다. 가로등도 불이 켜져서 거리엔 온전히 밤이 점령해버렸다. 어두워지자 불안이 확산되는 듯하다.
차가 와 이리 안 가노? 걱정돼 죽겠구만은. 한 번 든 불길한 생각이 속을 꽉 채워서 금손씨는 아이처럼 보챈다. 마음속에 검은 연기가 가득 찬 듯 숨이 막힐 것만 같다. 그러나 도로는 금손씨의 마음속 사정과 아랑곳 없이 가득 메워져 있을 뿐이다. 먼저 말을 꺼내놓고 금손씨를 사정없이 불안 속으로 떠다민 경혜는 지금은 조용하다. 운전대에 두 팔을 얹은 채로 꼼짝도 않고 바깥만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 뭘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표정도 맑게 가라앉아 있다. 앞에 무슨 사고가 난 거 아닌가? 차들이 주차장에 있는 거 맹크로. 또다시 불평을 터뜨리려는데 엄마 하고 낮게 경혜가 불렀다. 오늘 저녁 들어 처음으로 엄마 하는 소리가 어찌나 생경한지 금손씨는 자기 귀를 의심하였다. 윤학 씨 봤어? 어제. 봤다기보다는 봤다고 해야겠지. 소개받아서 신입하려고 어떤 아파트를 찾아갔는데 들어서니까 거실에 가족사진이 걸려있는 거야. 남편이 윤학 씨더라고. 대꾸 없는 금순 씨는 부르르 몸이 떨렸다. 그 처죽일 놈, 우리 불쌍한 경혜를, 나쁜 놈. 떨리는 몸을 감추느라고 잠든 손주들을 껴안은 양팔에 힘이 꽉 주어졌다. 애들은 사내로 쌍둥이인데 다영이랑 동갑이더라. 경혜의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는가. 핀으로 고정된 듯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그 남자 때문에 다영이 아빠한테 냉정하게 대하고 곁도 안 주고 못되게 굴었는데 잘 살더라고. 차가 풀리는 기색이었다. 경혜의 눈에 길 건너 가로등의 불빛이 반사되었을까. 번들번들 불빛이 어리었다. 경혜년 표정을 훔쳐보느라 금순 씨는 긴장해서 입도 뻥끗 못하는데 뒷차들이 대신 경적으로 울렸다. 차 풀렸다. 어서 가야지. 겨우 바보 같은 한마디를 하였다. 늦었을지 착각일지 모르겠지만 가보지 뭐. 경혜가 꿈에서 깨듯 룸미러로 금순 씨와 눈을 맞추며 멋쩍게 웃었다. 차들이 한번 풀리기 시작하자 쑥쑥 빠졌다. 금순 씨 생각에도 속도가 붙었다 싶게 어둠 속을 전속력으로 달려나갔다. 이제는 부천을 벗어난 듯 싶은데 아무리 달려가도 금순 씨는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낮에는 그런대로 알듯 모를 듯한 길이었는데 밤이어서 그런지 알 수가 없다. 그것을 끝으로 경혜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금순 씨도 아무 말 하지 않는다. 말 없이 딸은 앞으로 달려가고 그런 딸의 차에 금순 씨는 동승해서 가고 있다. 어느덧 밖을 바라보니 가슴 높이까지 방방하게 차오른 어둠은 바다 그 자체였다. 무섭게 캄캄한 바다가 거대한 힘으로 끝도 없이 꿈틀거리고 있다. 버런 용처럼 징그럽게 몸을 뒤척이는 바다 한가운데 둥둥 군청색 봉고차가 떠가고 있다. 환영인가? 그 봉고차를 향해서 문짝 찌그러진 회색 차 한 대가 역시 둥둥 떠가고 있다. 바다가 금순 씨의 눈앞에서 키 높이로 일어섰다가 좌르르 무너졌다. 무너져서 흰 포말로 흩어져 갔다. 금순씨, 금순씨, 도대체 왜 딸 이름만 경혜년이라고 부를까요? 두 아들은 그렇게 안 불렀겠죠? 이 부분이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저의 신경을 제일 먼저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엄마 밑에서 엄마를 보필하면서 자라난 딸 경혜는 가슴속에 맺힌 것이 많았었던가 봅니다.
왜 아니겠어요? 오빠와 남동생은 공부 뒷바라지 다 시켜줘. 그리고 전셋값 모자랄 때 돈 보태줘. 남동생은 차 산다고 찡찡거릴 때 차 뽑아주었는데, 근데 그게 다 경혜의 뼛골 갈아서 만든 돈 아닙니까? 그런데다 두 남자들은 결혼해서 잘들 살면서 어머니 금순에게 어떤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니 지금까지 큰 소리 한번 내지 않으면서 묵묵하게 어머니를 보필하면서 살아온 경혜가 정말 대단한 딸이라고 생각되더군요. 그런데도 금수는 말끝마다 경혜년, 경혜년. 이러니 저의 신경에 거슬리지 않고 백이겠습니까?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답답하고 화도 나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셨나요? 저를 더 짜증나게 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딸 경혜가 윤학이란 남자와 사귀다 헤어졌잖아요. 그때 제 생각엔 경혜를 좀 더 내버려 두고 추스를 시간을 좀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금수는 뭐가 그리도 급한지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박서방이란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억지 결혼을 시킨 것 같은데요. 요즘 같으면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막 하려고 합니까? 절대 안 하죠. 근데 금수는 그렇게 해야 헤어진 남자도 잊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살면서 애라도 낳으면 그냥 저냥 살게 된다고 믿은 거예요. 예전엔 다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죠.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으니 딸도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제대로 하고 싶은 공부도 못하고 금순 옆에서 장사만 하던 경혜는 아이를 둘이나 낳고 박서방과 헤어졌고, 없는 살림에 아이들을 키워야 하니 돈은 벌어야겠고, 그래서 아이들은 금순이 맡아줬어야 했고, 그러면 금순은 금순대로 자기 인생을 애나 보면서 지쳐가게 되는 거고, 딸은 딸대로 고생만 죽어라 하게 되는 이 상황이 눈에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지니까 갑자기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거기다가 더 웃긴 거는 애봐준 값으로 받은 돈 50만 원을 모아서 두 아들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정말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도 의문이 드실 거예요. 금수는 경혜의 땀과 눈물로 일군 것들을 아들들에게 떠다 먹여주기까지 하면서 왜 그 아들들에겐 찍소리 못하는 걸까요? 왜 애먼 경혜에게만 남의 딸은 어떻네 저쩌네 하면서 딸을 쥐어짜는 걸까요? 두 아들들도 그래요. 자기들이 그렇게 받아서 잘 살게 되었으면, 누구의 희생으로 자기들이 멋진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안다면 동생에게, 어머니에게 보답을 하는 게 인간 아닐까요? 아무리 다 키워놓으면 자기들 잘나서 큰 거라고 생각들을 한다지만 이건 정도가 좀 심하다 싶습니다. 네, 그래서 금순과 경혜가 심하게 싸웠던 것입니다. 두 사람 보면 둘 다 좀 참 딱해요. 금순은 금순대로 과거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딸 경혜는 경혜대로 죽을 똥 살 똥 힘든 현실을 견디어 나가야 하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기에 두 사람 좀 딱해 보이죠? 그런데 소설 마지막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이들 가족 있잖아요. 그 군청색 봉고차에 살고 있는 수염을 깔끔하게 밀고 온 그 아버지가 은근히 암시하듯이 말한 그 말처럼 그들은 정말 같이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걸까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경혜가 그럴지도 모른다 생각해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 바닷가로 가면서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아마 구했겠죠? 자신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들보다 더 힘든 삶을 사는 다른 가족을 구하러 가기 위해 일말의 고민도 없이 찾아나선 경혜와 금수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의 삶에서 많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이 정말 올바르다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불운들과 이젠 완전히 결별하고 앞날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죠?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덕희 작가의 무너진 바다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이후 시간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세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